이게 인사를 하니까 이게 또 박수가 저절로 나오잖아. 그 무슨 곡으로? 여자의 일생. 우리 엄마들 앞에 있다고 그 여자의 일생으로 한번 할래. 그 원곡으로 한번 가봅시다. 아침부터 디스코를 하면 정신이 없으니까. 자, 원곡으로 여자의 일생 한번 가봅시다. 음악 준비됐으면 출발. 다행이다. 아니 앵콜 안 나왔으면 들어보내려고 그랬지. 하나 더 할게. 그랬지. 이거 앵콜이 많이 안 나와가지고 지금 주둥이가 튀어나왔네. 하나 더 합시다. 이번에 좀 신나는 걸 낼까? 신발면 동네가 뭘 물어보면 대꿀래. 자, 신나는 거 할까요? 네. 네. 그러면은 신나는 걸로 한번 합시다. 우연히. 아, 우연히 우연히. 나이트 클럽에서 그 새끼 만났네. 그걸로 한번 가봅시다. 자, 우연히 한번 가볼 때 만약에 딱 끝나면 한번 더 듣고 싶으면 막 앵콜도 해주고 그러셔야. 야, 이거는 저녁이든 아침이든 다 나온다. 우리는 좋아요. 우리는 솔직히 물건 파는 것보다는 이렇게 받는 게 좋아. 왜냐면 이거는 다 남는 거잖아. 자, 우연히 한번 가봅시다. 음악 출발.
또 신나게 한번 가봅시다. 근데 말 그대로 아까 내가 말씀드렸듯이 엿장수 한지 한 8개월 9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그냥 색스폰하고 노래만 부를 줄 알지 아직까지 주둥아리를 못 가. 그게 흠이야. 근데 이제 자꾸 시켜야 돼. 자꾸 시켜. 그럼 내가 빠져 있을 테니까 이제 네가 이제 이야기를 해봐. 그냥 이제 어떻게 색스폰을 잘 들으셨어요? 무슨 노래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. 자 시작. 안녕하세요. 가을입니다. 섹스폰 잘 불러요? 네. 부르실만 하셨어요? 네. 감사드려요. 노래 한 곡 해드릴까요? 네. 부처 같은 인생 한번 하겠습니다. 네. 너 누가 뭐 잡아먹냐? 아니면은 뭐 우리 엄마들 많이 오셨네. 뭐 어디서 오셨어? 이렇게 물어보기라도 해봐야지. 씨발 뭐 매일 그 똑같은 것만 해. 안 궁금한데? 아니 그래 또 물어보고 그래야지. 다시 해봐. 시작. 어디서 오셨어요? 예? 불쌍한 불쌍. 그렇지. 아니 그렇게 물어보면 다 여기저기 다 대답을 하지. 이게 다 항상 어디서 오셨어요? 부산. 어디서 오셨어요? 아, 부산이요. 부산에서 오셨어요. 그냥 너는 그냥 노래나 해. 그래. 그냥. 그렇지. 저기 뭔 노래? 부처 같은 인생. 그렇지. 부처 같은 인생. 근데 우리 가을이가 지금 웃고는 있지만은 지금 웃는 게 아니요. 왜냐면 지금 원래는 지금 집에를 가야 돼. 왜냐면 아버님이 수술을 지금 해야 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제 지금 이 돈이 뭔지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하는데 마음은 얼마나 지금 쓰라라겠어요.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팁을 이제 나오는 거는 원래는 이제 우리 식구들 같은 경우는 다 나눠먹는데 가을에는 엿장수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따로 일당이 없어. 그냥 요거 지가 다 먹는 거예요. 근데 오늘은 물이 안 좋은 겁니다. 우리 하나밖에 안 나왔네. 그래서 열심히 해. 어? 근데 아버님이 무슨 수술 한다고? 포경수술. 아, 포경수술? 아, 그래. 자. 자. 그렇지. 한번 이제 가봅시다. 자, 부처 같은 인생. 그걸 한번 해드리고.
노래 잘 부른다고 그런 이쪽 사람을 보지 말고 돈을 봐. 그렇지? 이게 노래도 돈이지만 노래지만은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걸 잘 봐. 이게 지금 내가 매일 그러잖아. 막 이쪽에서 놀다가 내가 저쪽으로 가지. 왜 저쪽으로 가는 이유가 뭔지 알아? 여기서는 돈이 안 나오니까.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흔들고 그러는 거야. 뭔 말인지 알지? 왔다 갔다 해도 안 주면? 왔다 갔다 안 주면 그러면 가운데서 부르든가 이래라. 자, 부처 같은 인생 한번 가봅시다. 음악 출발!